3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이 파트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정비사업 생결제상 정비기본계 봤죠? 정비기본계 도시점 주관경 정비기본계 이 기본계획에서요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계 수립시기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게 될 예정구역 이걸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는데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약자로 정비예정구역을 합니다. 이런 정비예정구역도 기본계획을 통해서 미리 밝혀줘요.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을 할 예정이다.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 장소를 계략적으로 밝혀주고 그 장소에 대한 정비계 수립시기도 밝혀줍니다. 그러면 그 수립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 이걸 만들어요. 이걸 만든다 위반을 합니다. 위반해가지고 이걸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 고시합니다. 이때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위반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그걸 결정하는 권자냐 결정권자가 곧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겠는데 이걸 잘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바로 이 자들입니다. 지역별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위반권자고요.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 위반권자고 그리고 그 위반을 하게 되는 장소가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러면 도의사 위반한 게 아니고 도의사가 아니고 도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는 시장 수원시에는 수원시장 용인시는 용인시장 그리고 저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수 군에서는 군수가 위반권자다 이걸 정확히 하시고 도의사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시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청장이 계시잖아요. 그래 자치구청장들이 위반을 하게 돼요. 저 노원구다 노원구청장 용산구다 용산구청장 서초다 하면 서초구청장 이렇게 그네들이 위반을 해요. 그리고 육대광시도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위반하고요. 육대광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있거든요. 그래 광역시 안에 군에서는 군수가 위반을 해요. 이걸 잘 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저 인천광역시 옹중원 광화군에서는 그 군수들이 부산광시에서도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수가 저 대구광시에 달성군이 있는데 달성군수가 울산광시에 울주군이 있고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수가 이네들이 위반해요. 그래 이렇게 자치구청장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 광시는 군수에 위반하는데 이네들 나올 때마다 쓰면 번거롭죠. 자치구청장 광시 안에 군수를 묶어가지고 이 정비법에서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네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위반을 하게 될 때 위반권자 이 계획에 따라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꼭 포함해 가지고 위반해요. 포함할 내용을 여러분은 좀 관심있게 봐두셔야 돼요. 뭘 포함하느냐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 중 뭐냐 그 정비사업 명칭을 꼭 포함하고 명칭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그 장소인 구역이 어디냐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정확히 포함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위반되어서 결정나면 그 구역도 자동적으로 확정고시되거든요. 이렇게 그 관계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장소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이니까 도시에서 하니까 그냥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도 꼭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에 어린이노트, 마을회관 뭐 이런 것들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공동이용시설 하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 포함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계획에 따라 그 사업장에 따라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건축물의 주용도. 아파트냐? 상가냐? 뭐냐? 이걸 꼭 집어넣고 이 건축물의 주용도뿐만 아니라 건폐율 얼마를 적용해서 할 것이냐? 용적률, 높이는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정비계획으로서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한번 바로 입안되어서 결정 것이 되면 그 정비계획도 이렇게 확정 것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 고시된 이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된 이 정비계획 내용들만 이 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만큼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에는요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바로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도 필요할 때는 집어드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필요할 때.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로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는 대지에서 삐죽삐죽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 여기서 맞춰서 건축해 라는 건축세라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세라는 내용도 포함하게 돼요. 무엇도 포함한다고요? 건축선.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봐보세요. 이 정비계획에 따른 바로 이것도 포함해. 이 계획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 무슨 방법으로 사업을 할 거냐라는 사업의 시행법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 정비계획을 만들 때 포함하게 될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수험생이라면 좀 관심있게 봐두셔야 되는데, 뭐 할 게 많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비계획을 위반하는데요. 이때 위반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계획을 위반하느냐. 바로 여기 봐보세요. 이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 예정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요. 야 정비계획 만들 거야. 이제 사업을 하게 한 정비 만들 거야라고 그 정비계획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서면 통보해요. 그리고 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야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만들겠다라고 주민 설명회를 또 개최해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 걸치고 나서 이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요. 뭐 시킨다요? 공람, 공개 열람을 공람이라는데요. 이때 공람은 며칠 이상 해야 될까요? 어? 5. 맞았어. 30일 이상. 이게 아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14일이면 됐죠. 근데 이 정비계획은 한번 결정 고시 되면 고시된 그 계획 내용들만 사업을 하거든요. 어마어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바빠가지고 나 못 봤다. 이 날치니까 또 충분한 시간 투자해서 공람 기간 며칠 이상 보장해버려라. 30일 이상에 정비계획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 돼요? 자, 주민 공람기간 끝나면 지방의 의견 들어요.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보내면 지방에서 며칠의 의견 주실까? 정비법에서 지방에 나오면 무조건 며칠? 오케이 좋아요. 60일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고요. 이때 지방에서 60일이 지날 때 멍 때리고 있다. 의견 지시가 없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가지고요. 바로 위반합니다. 위반해가지고요. 여기 봐보세요. 이때 여기까지 걸쳤어. 이렇게 했고 주민 공람시켰고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 자들요. 서울에 있는 25명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아까 구청장 등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나요? 구청장 등. 여기 자 봐보세요. 이 구청장 등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바로 이렇게 주민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입안해. 입안해가지고 이 구청장 등은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그리고 6대 광역시 광역시한테 이 계획을 첨부해서 이 계획에 맞는 사업장인 이 구역을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요. 입안해가지고 그러면 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요 지방도 힘을 줘서 이 계획을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요. 이네들은 4명 있죠. 이네들은 지네도 다 해요. 입안해가지고 이런 절차 싹 걸쳐서 입안해가지고 지방도 힘을 줘서 결정 고시해서 구역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지정을 보셔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계획을 최종으로 결정 고시한 자가 곧 정비구 지정 고시권자인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 계획의 결정권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팔도는 도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다 해서 6명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권자다. 이네들이 정비계 결정권자이다. 알아두세요. 이해됐죠? 그리고 자 여기 봐봐요. 이런 정비계획의 입안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요? 기준 오 좋아. 그래 정비계획을 작성한다 뭐 기준 정한다 방법 기준 방법 나오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깨뜨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을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해서 고시함으로써 정비구역을 지정고시에 있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될 때 입안하게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83표 보면은 정비계획 입안하게 되는 장소에서 기업 주관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안하는데 거 보면 1. 2, 3, 3번 하나 볼까요? 3번하고 4번. 3번, 4번 보시면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의 규모로 정착한 지역. 보고 계세요? 그래. 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업하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철거민인데, 철거민이 50세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 있네요. 그 정착한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원막 짓고 사는 동네죠.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다고? 주관경 개선사업. 알겠죠? 재건축 사업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주관경 사업. 그래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또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돼 있고 기반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관경이 열악하고 극해선이 시급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계획을 위반하냐?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면 니은 재개발사업도 말이죠. 바로 쭉쭉 넘어가서 보시면 한 장 넘어가 볼까? 그것도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 8번 하나 보죠. 8번을 보시면은 정비 기반설이 현재 부족하여 재발생 시 피난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그리고 그 위에 7번 철거민이 5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입안할 수 있는 계획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할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다. 알겠죠?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는 어디냐? 디귿 한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바로 다음적에서 이반이 되는데요. 어떤 적이냐? 바로 1번. 건축물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특히 3번, 4번을 좀 유념하세요. 3번, 4번. 노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다? 200세대 이상. 큰 단지죠. 여러분들 200세대 이상은 큰 단지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종태 이상이죠.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고? 재건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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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철거민이 50세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사업은 아니다. 재건사업 아니다. 재건사업은 최소한도 노블랑스로서 기존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 해야 된다? 200세대. 그 부지 면적 얼마 이상 해야 된다? 1만. 이거 꼭 봐주시고. 3번. 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열택이 밀집해 있는 쪽으로서 안전 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인 지역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84페이지 정비기 입안 절차는 이렇다 저렇다 해서 가, 나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아까 입안권자 공부했습니다만은 아까 이 정비기 여기 보세요. 정비기 입안권자를 쭉 말씀드렸죠. 입안권 이렇다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권자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이 지정권자는 아까 이내 들어온 진해 지역에서 진해 뒤 정비를 위반 결정해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와 육대광역시는 밑에 사람들이 정비를 위반해서 시험에서 이네들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바로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자들은 말이죠. 필요하면 직접 밑에들한테 정비계획 들어오지 않더라도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84페이지 마지막 줄 있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번.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그 계획을 처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정비계획에 따라 포함할 내용은 가, 나, 다, 1, 2, 3, 4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절차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3번도 했으므로 읽어보시되 그 중에 바로 답은 하나 볼까요? 다 보면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들 있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할 장소가 있다. A정구역이 있다. 정비 A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지정하는데 정비 A정구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이렇게 도로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로부터 약간 떨어진 사업장이 있다. 그때는 이 정비사업장까지 들어오게 되는 지임도로에 지임도로 설치를 해서 바로 지임도로와 관련된 인근 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임도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게 바로 답은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임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임도 지역과 그 인접적을 포함하여 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 보시면은 86페이지 아까 다 했는데 이 정비계획을 최종 바로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하셨다면 이렇게 우리 도시에 따라 정비구역을 정했습니다라고 지정권자는 국장님한테 다 보고 올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86페이지 나오죠. 86페이지 바로 답원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하나 볼까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 정비구역을 정할 때 말이죠. 이렇게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이 장소 A정구 있죠. 여기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크게 지정할 때 이렇게 분할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복을 두 개의 정복으로 분할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서로 인접해 있는 이 두 개의 구역을 하나의 정벽으로 통합 저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서로 연접해 있지 않았지만 떨어졌지만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걸 하나의 정벽으로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 하나의 정벽을 두 개 이상의 정벽으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붙어 있는 이 구역을 하나의 정벽으로 통합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해 있지 않는 그 두 개의 구역을 하나의 정보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지정, 통합 지정, 분할 지정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특히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는 두 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보로 결합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걸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정비계 입안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기본계에 의하여 밝혀지는데요. 기본계에 의하여 밝혀집니다. 그러면 입안할 때가 되면 입안하면 돼, 입안권자들이. 그런데 입안시가 도래했는데 이 입안권자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정비 A종국에 있는 친구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 공남기관에 아,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하게 한 그 A종국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정비계획을 언제 만들거나 이걸 다 공남을 통해 알고 계신데요. 여기 있는 토이동을 수자는 말이죠. 이 정비계획 입안시가 도래했는데 입안권자 입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왜 안 합니까? 빨리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토이동호 수자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네들 입안권자는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며칠 내에 알려줄까요? 보면 나오는데 오 좋았어. 60일 그 수치 알아두세요. 87페이지 위에서 네 셋째 줄. 아무튼 며칠이요? 60일에 60일에 반협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네들도 바쁠 수 있죠?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안에 며칠 연장 통보해야 되냐? 30일. 자, 좋아요. 자, 이 정도 알면 돼. 그리고요, 이 우리 정비법에 이런 이반, 정비계 이반 제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법에서 제한 파트를 바로 두 간대에서 잡아온 바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그래, 이 제한 파트 국토개법에서 하나 보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보았는데요. 국토개법상 제한은 들어보세요. 도시, 군, 관리, 개해, 이반 제한을 공부했죠? 생각나죠? 이거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도시개발법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공부했습니다. 생각나죠? 그래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머리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출제가 되죠. 먼저 공부가 됐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볼까? 자,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한. 먼저 제한자는 누구냐? 제한자는 누굴까요? 오, 좋았어. 주어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이반 제한자다. 이반 제한할 때 이반권자한테 한다. 이때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때의 제한사항이 몇 개 있을까? 이반 제한사항은 네 개 있다. 약적으로 뭐라 할까? 기, 지, 산, 대체. 뭐예요? 기, 지, 산, 대체. 생각나요? 나실 거예요. 그래, 이건 기, 지, 산, 대체. 생각나죠? 자, 기가 뭐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사, 지가 뭐냐?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이 뭐냐? 산업유통 개발 진로 지정과 변경한 사항. 그 다음에 대체 뭐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해 주세요라는 건. 이렇게 네 가지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제안서 될 때는 제안서 했다. 왜 제안하냐? 라는 설명서하고 도시 군각 설명서하고 그리고 그 장소 어디냐? 라는 도면과 서류 내야 되죠. 이걸 도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도서. 그걸 처음부터 내는데 여기 봐봐. 이때 제안을
여기 봐보세요. 제안을 하려는 대상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생각나요? 그때 기는 얼마 동의서 필요할까? 기. 오, 좋아.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체는? 오, 그래. 3분의 2. 그래. 이렇게 5분의 4,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유 동의 받아라 그랬죠? 그때 그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국가 땅, 지방 자산 땅, 이걸 국공이라 합니다. 국공이지. 뭐라 한다고? 국공유지. 그리고 개인 땅을 뭐라 할까? 개인 땅. 오, 좋아. 개인 사자. 그래서 국공유도 있을 것이고 사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국토협상 이런 동의 면적 계산할 때에 국공유지가 그 대상 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가지고 사유지까지 다 해서 그 면적 대비 5분의 4, 3분의 1을 계산할까? 국공유지를 빼버릴까? 오, 좋았어. 제외하고. 오, 됐어. 그래, 제해가지고 바로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 3분의 1 계산하죠. 그래, 이제 제한세가 들어갔어. 제한세가 들어가면 여기 봅시다. 이 국토개법은 이방권자가 이 제한자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며칠 내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 제한일부터. 오, 비슷한데, 그래도 비슷했어. 좋았어. 45일. 거의 유사했어.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따 또 30일 나와요. 원칙은 45일인데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할 수 있다 이거 알겠죠? 여러분이 이 숫자에 그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따 아무튼 숫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아무튼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꼭 아시고, 여기는 45일의 원칙. 며칠이라고? 45. 이래야 며칠 연장해도 된다고?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30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아까 정비법상 정비계 위반 제한으로 하면 원칙 며칠이요? 30일이 아니라 여기 60일이. 이래 하나에 며칠 연장 통보하냐? 30일. 그래. 여기에 수치가 차이가 있죠? 아까 국토개분 45일. 얘는 원칙 60일. 외에는 같아. 이래 30일.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국토협도 이래. 알겠죠? 만약 이 도시 군관리 위반 제한권이 반영되어서 그걸 위반하고 결정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할 때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제한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그래, 여러분 이제 실력이 쌓여가는 시점이니까 이걸 비교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시험에 와서 웃으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공부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가? 오, 좋았어. 시행자로 지정받습니다. 정말 대단하시. 이거 나오면 공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총 12명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자들은 제외된다. 3명은 제안자가 아니다. 오, 오, 그래, 그래. 국지, 고. 공이 아니라 국지, 조. 좋아하죠. 국지, 조를 제한. 이네들은 제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누구는 제외된다고? 그래, 이게 중에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 조합, 도시발자를 뺍니다. 그네들은 절대 제한자가 아니다. 이게 중에 국지, 조를 제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제한서를 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국지조 빼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원래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6명 있잖아요. 토, 수, 농, 관, 철, 매. 오, 대단해. 그래. 이때 한국토지지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청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 공공기관 많은데 이네들. 그 다음에 정부출연관. 정부출연관 두 개 있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자유, 국제자유도시 개발사 알죠? 이네들 지방공사. 이네들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네들 중 누구나 제한자가 아니다고? 국가하고 지자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 자들은 제한자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네들이 제한서를 낼 수 있죠. 공공기관장인 이 6명,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이 두 명도 제안서를 낼 수 있어. 이네들은 누구한테 도시발격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느냐? 이 애들 말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한국이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서를 낸다. 이걸 꼭 알았어요. 누구한테 낸다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바로 직접 제안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이때 갈 때 국가격과 밀접한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면적은 최소 30만 점 이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면은 이네들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때 여기 봐봐요. 이네들 갈 때 그 지정 대상 토지가 있을 건데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동의서 필요 없어. 땅 준다는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제안서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 지방사장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자는 국토교통부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 좋았어. 대단하셔. 그래서 지방사장도 제안을 하는데 이 친구는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라 제안을 하려고 한 지역이 여기다. 근데 이거 모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가고, 군이다 그러면 군수한테 가고, 구면 구청장한테 가고, 제도면 특별자치단체죠. 이렇게 합니다. 이자도 동의서, 이 제안을 하려는 대상 토지 안에 있는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요, 이 시행자로 증발신자인 민간 시행자인 도시개발자면 아예 제안자 될 수 없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수도권 정비 계획부 따른 과밀 억제권에서 수도권 이거지로 이전하는 학교 공자법인 또 뭐 그의 민간 사업 시행자 되신 자들 있거든요. 이네들은 제안서 낼 때게 바로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확보해서 여기다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 내야 하냐? 오 좋았어. 여기서 바로 자 총수는 필요 없는데 이걸 3도 나눈다. 이때 이런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안서 낼 때는 대상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확보해야 되죠.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다, 개인 땅이 사유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때 국공지 면적 포함할까 제할까? 오 대단하셔. 정말 놀랐습니다. 합격권 들어가네. 맞았어. 여기 아까 국토개혁법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제외됐어. 도시개혁법은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국토개혁법은 동의면적 계산할 때 국공이 있다면 그거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 도시개혁법은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그래서 기억할 때 국제도포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한다고? 국제도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국제도포.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도포. 국제도포. 국공지 면적, 도면적 계산할 때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도포. 국제도포. 뭐라고? 국제도포. 국제도포. 기하시고. 자, 그래서 이때 여기 봅시다.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라 제안서가 들어왔어. 대안서 봐보세요. 아까 이제 지방사장하고 지방사장 그리고 민간시행자로 증발신자가 지정시행서 됐어. 그때 민간시행자로 증발신자도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특도한테 내죠. 이때 여기 지자체한테 낼 때 그 지정을 제안하는 땅이 여기 A씨다, B군이다, C구다, 제주특별자치도다 그러면 그 장한테 제안서 내면 되죠. 근데 제안을 하려는 땅이 이렇게 A, C, B, 구, D, C, 구 이렇게 걸쳐있어. 여기다 제안서 낼 때는 제안서를 세 장 만들까 한 장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까? 그래. 이 중에 A시장, B군수, C구 청장 중 누구한테 낼까? 오 좋았어. C구청장. 이 대상 지정 제안을 하려는 대상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장. 이게 중요해. 알겠죠? C구청장한테 낸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이제 제안서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반 여부를 결정서 얘들 알려주거든요. 며칠 내 언제까지 알려줄까? 자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법은 1개월. 다시 한번 뭐라고? 1개월.
원칙 제한일부터 1개월의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1개월 연장해서 통보해줘도 된다. 1개월, 1개월. 더 시간을 뽑으라고요. 1개월, 1개월. 정비법은 원칙 며칠이요. 정비법 60일. 1회 며칠 30일. 국토교법 원칙 며칠 40. 아니 국토교법. 국토교법 원칙 며칠 45일. 1회 며칠 연장 30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자, 이걸 따닥 머릿속을 좀 정리해 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반 파트 이 정도 해서 넘어가고요. 87페이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이 나왔죠. 안전 진단을 보겠는데요. 이겁니다. 이걸 보기 전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은 바로 그 4번 정비구역 지정효과 나있죠? 자였죠? 이렇게 나름대로 아까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은 곳이 했어.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효과를 좀 봅시다. 여기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게 될 건데요.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사업해 가지고 그 장소를 다시 다 밀어 가지고요 새로 만들었답시다. 그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다시 또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한 4, 50년 또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4, 50년 이용해야 돼. 우리 죽은 후에도 우리 후대까지 이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판을 짤 때 제대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장소 어설프게 만들지 말고 판을 짜서 하도록 하자 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중시하면 그 장소는 판을 짜게 되는 장소가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으로 간주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으로 간주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비계획 내용 중에 바로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의 내용상이 필요해서 넣었다면 그것도 결정 고시된으로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말입니다.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뭐가 가인다고요?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내용 바로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 3번에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행위제한 해가지고요. 3번이 나옵니다. 행위제한. 이건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두셔야 돼요. 그래 행위제한이 나오는데 기허, 니은, 디귿까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효과로서 여기서는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행위자. 이때 이 제한된 행위가 뭐뭐 있느냐? 크게 일곱 가지가 있다. 약조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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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까지. 그쵸?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때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야, 미리 이거 신청해서 그거 바꿔해라.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이거 바꿔해라. 라고 규제하죠? 이거 못 받으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고, 야,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진행되는데 그렇게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해 주게는 행위도 있다 이거죠. 그래, 이것도 일곱 가지, 허가사항도 일곱 가지가 있죠.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허가 대상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했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로서 여기서도 행위제한이 가해졌어요. 그 행위제한은 이
정비구 이렇게 지정됐다.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하고 크게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 안에서 행위자는 바로 두 개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몇 개 정도? 두 개. 그래 이 정비구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이 건축물에 그리고 가스 건축물에 건축하고 용도 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수는 허가 대상에 빠집니다. 이게 이쪽하고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바로 신도시를 만들고자 논바 야산에 따른 장소로서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 허설만 집을 새 집인 양 대수해놓으면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 그네 때를 써가지고 그래서 야 그것도 미리 허가 받고 해라 라고 규제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성과 용도 변경 이 세 가지를 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비구역은 대수는 허가 대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구역 말이죠. 노후 불량식 밀집해 있는 장소에다 지정을 하는 관계로 노후 불량식을 곧 뿌시지만 고쳐 쓰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 크게 고쳐 쓰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고 이쪽 남은 똑같이 허가 대상. 알겠죠? 이것만 딱 차이가 있다. 이것만 딱 차이 있고 남은 허가 대상 똑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세하게 꼼꼼하게 허가 대상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한번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의미해볼까? 가건축물로 건축과 용도 변경 그리고 이때 가설 건축물로 건축과 이것도 바로 허가받아야 된다. 알겠죠? 가설 건축도 용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도 허가받아야 되죠? 공작물 뜻은 알아주셔야 돼요.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이게 뜻이에요. 뭐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서 이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맞아.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설치도 허가받아라. 그럼 맞아요. 공약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형제 변경. 이것도 뜻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사를 변경하는 행위. 이것도 토지 형제 변경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굴착을 통한 형제 변경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공유수면 하는데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행위도 토지 형제 변경이니까 허가받는 여기까지를 깨뜨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서거 채취 있죠? 이 토서거 채취를 여러분 잘 주의해서 정리해야 되는데요. 토가 흙토자죠. 석은 돌석자죠. 그래서 흙, 모래, 자갈, 바위 이 네 개를 토석이라 합니다. 이것을 자 여기서 이제 이 토서거 채취를 할 때 허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때 여기 봅시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서치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토속 채취할 때 토속 채취 허가는 어떨 때 받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할 때 토속 채취가 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된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자른다. 이게 토지 분할인데 허가 된다. 그다음에 물건을 쌓을 때 이것도 주셔야 돼요.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여기 봐봐요. 여기나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아라 그랬는데 기간을 꼭 암기해야 돼. 최소가 1개월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1개월 이상. 그러면 1개월이 안 됐다. 20일만 쌓다가 치워버린다. 그때 허가 안 받아요. 10월간만 쌓아두고 치워버리면 허가 안 받아요. 몇 개월이요? 1개월 이상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습니다만은 여기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받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경작지에서 임시기도 허가 받는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나 허가 받았던 상을 변경한다. 그때는 변경허가 받을까 변경신고할까요? 변경허가도 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틀린다. 그래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하면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나 도시발구나 정비구나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예요. 또 거짓 분양함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그 행위했다. 그때도 위반자예요. 위반자단 조치 여기하고 여기는 두 가지는 같아. 야 원상 회복해 라고 권고할까 명할까. 오 좋아. 이것이 아니고 명이다. 명령. 여기도 똑같아. 그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들어갈까. 그래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에 하여 바로
바로 행정청에서 원상회복 잡고 그 비용을 이반제에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기관 났다 바로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잡아갑니다. 잡아가다가 벌칙을 법원에서 최고 얼마까지 때려버릴 수가 있냐. 벌칙은 이제 형벌이에요, 형벌이. 그래,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어. 어디가 더 셀까? 그렇죠. 여기는 미개발지 논바 야센터 신도시 만들려고 지금 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더 세게 체벌해버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칙한다.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범칙한다. 왜? 여기는 이미 망가지도록 망가진 노후불량식을 밀집해 있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좀 약하게 처벌하고 여기는 바로 신도시 만들 장소니까 세게 처벌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나 여기 봐봐요. 여기나 여기나 이걸 잘 비교해두세요. 정비구나 도시법이나 허가권자는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고요. 여기는 특광특 시장 군수인데 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았어. 그런데 시행자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때는 허가 될 때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도시법이나 정비구나 바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이거 허가 대상 허가 받았다 합시다. 정비법에 따라 정비 안에서 허가 대상 허가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땅도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에 적용 대상인 국토인데 여기가 도시법이다 여기가 정비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것이 도시개발법.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정의하자는 건 도시정비법이거든. 이 안에서 특별히 정의하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법인 국토개발법에 따른 56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또 신청을 받아야 될까 받은 걸 본다. 오 좋았어.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에 안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정비법상 정부에 안에서 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법상 개발허가를 다 받은 걸 간주한다. 똑같다. 알아주시고 또 봐봐요. 여기나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도시법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 절차를 해서 바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 착수한 자. 이네들은 기득권을 부받아서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중단해야 된다. 계속할 수 있다. 그때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조치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 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가 아니고 신고 조치는 꼭 해야 한다. 며칠 이내. 오 좋아. 이 구역도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때 이제 기득권을 공부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좋았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원한 도시군가를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네들 또 기득권을 뽑아다서 그 공사 사업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신고 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 여기는 30일, 30인데 비슷해. 3은. 여기는 개월, 3개월, 3월. 알겠죠? 3개월, 3월. 여기는 30일, 30일.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 좋아 좋았어. 이렇게 그러면 기득권 보호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트를 좀 잘 비교해두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보시봐. 이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장관에서 아까 7가지는 허가받도록 했었죠. 근데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있다고 그랬죠. 허용되는 행위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6개는 똑같아. 근데 이 정비구역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7가지. 몇 가지다고? 7가지. 여기나 6개는 똑같네. 근데 하나만 차이가 있네. 여기만 더 하나 더 있다. 여기 보세요. 뭐가 큰 차이냐? 이것만 딱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노후 불량식 밀집했는 지역 아닙니까? 상상이 돼요? 뭐 한다고? 노후 불량식 밀집한 지역이요. 그래서 야 여기에 있는 사업장에 정비사업을 하려면 몇 년 걸린대. 정비를 지금 고시했다 하지만 몇 년 걸지 몰라 이게.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오래된 노후불량건축물 붕괴 우려도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해라. 이게 하나 더 추가됐다. 이해 됐죠? 이거 꼭 생각해 주세요. 이건 무슨 구역일 때 그렇다고?
5초. 여기는 그게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 뭐가 똑같냐? 야,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이거 그냥 해. 바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둘째,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려는 간이 공작물 설치인 뭐 비닐하우스 설치, 양잠수 설치, 탈곡장 설치, 잎, 고추, 담배, 김 같은 것을 말리는 건조장. 알겠죠?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그냥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편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나 여기나 경작을 위한 토지용량 그냥 해라. 여기나 여기나 그 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해소하며 보면서 토속치 해라. 그게 전체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싸서 해라. 이런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야, 여기나 저기나 관상용 중부 임시계 그냥 해라. 이렇게 똑같단 말. 알겠죠?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계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독 다 정리가 됐어. 그리고 이거 반드시 함정 나오거든. 이제 금방 했던 것이. 알겠죠? 간단하죠? 자, 좀만 신경 쓰면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 할 거 없어요. 다 한글로 있잖아요. 좀 정신 차려서 자주 읽어보면 돼요. 정신 차려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공법은. 공법같이 편한 거 없어. 단순해. 이건 뭐 연구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해. 그냥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 또 읽어보고. 반복이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정비구역을 여기 봅시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놨어. 여기 봐봐요. 정비로 지정했다. 그럼 그걸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정비사. 여기 봐봐요. 정비 A종 게 박혀졌어. 뭐 하려고 박혀놨어? 이거 지정해서 정비사 하려고. 그때 여기 있는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 같은 장소겠지만 정비 A종이 됐든 정수를 지정했던 이 장소에서 야, 여기다 우리 조합주택 지자 해서 바로 여기다가 땅 준비해가지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알겠죠? 정비 A종역이 됐던 정수로 정비를 지정했던 이 장소에 됐던 이 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모집하지 마라고 금지시키겠어. 알겠죠? 모집하지 마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들어봐봐요. 뭐 이해를 하면 재밌어. 이게 아까 정비 A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딱 지정고시해버렸어. 지정고시하면 고시가 있던 후에 여기서 아까 7가지 행위자에 자동식 가해지죠? 그거 하려면 뭐 받고 해라고 했어? 허가. 허가 안 받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가지죠? 가보겠다 집어넣어버릴 수가 있잖아. 아까 2년 이하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위자에 가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정시를 지정하기 이전 단계가 정비 A정구역이거든. 여기 봐봐요. 정비 A정구역이란 말이야. 정비 A정구역 아까 무슨 계획에서 밝혀주고 있냐? 기본계획에서 밝혀주고 있어. 무엇에서?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하기 위한 장소다, 재건축 사업하기 위한 장소다, 주관경 개사업하기 위한 장소다 미리 그 정비 A정구역 계략 증포를 밝혀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만 때 주민한테 공람을 14일상 시켰죠? 공람했던 주민들 중에 눈치 빠른 주민들 수두룩해버려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눈을 많이 뜨고 있으니까. 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재개발하기 위한 장소 앞으로 지정할 거라고? 오, 여기가 그 장소라고? 알았어.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때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고 나는 분양받을 권리 하나 주어진다? 오, 근데 너무 섭해. 이거 분양받을 권리 열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시에서 조합원목으로 분양하면 싸게 분양받거든. 그리고 사업 끝나고 나서 대파라면 막 2억 3억 버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이걸 미리 쪼개버려. 한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버려. 그래서 명의를 동생명의로 하고 친구한테 투자를 해서 너도 하나 사놔라. 너도 사놔라. 다음에 재개발 추진하면 조합이 되어서 조합목으로 분양신청하면 분양받을 때 엄청난 그 아파트에 전매착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 지분쪼개기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지분쪼개기. 여기 봐봐. 그러면 이 사람만 이렇게 하면 그나마 또 다행일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겠어. 다른 사람들 이쪽 땅 가지고 있어서 날 쳐버리지.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날 쳐버리지. 그렇게요. 이렇게 이거 땅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봐봐요.
땅 쪼개가지고도 소재를 늘렸는데 양양찬데. 양양찬이니까 여기 또 조그만 땅 있다. 여기 봐봐요. 건물을 조그만하게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다세대를 또 올려. 뭘 올린다고? 다세대 주택. 이런 거 올리면 또 구분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의 소재, 건축물로 소재가 됐든 토지 소재가 됐든 소재하면 무조건 조합원 몫으로 조합원이 되어서 재개발할 때 바로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분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래. 지분적인 두 가지에서 토지 분할을 통해서 하나, 건축물을 건축을 통해서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 법에서 야, 여기 봐봐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또 정식으로 정비를 지정하기 이전 단계로서 정비를 위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봐봐요. 정비를 지정할 때 정비를 먼저 위반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정비를 위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비경제적인 건축이라든가 투기수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얘는 국토교통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두 가지 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몇 가지 행위만? 오케이. 두 가지만. 그 행위가 뭐냐 이게 중요해.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그래. 이것만 제한할 수 있다. 알겠죠? 정식으로 딱 정비를 지정하시면 일곱 가지 제한됐죠? 근데 그 전에 이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 공람 중인 주민의 공람 중인 정비위라든가 이걸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거의 계획을 만든데 이 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지역, 정비를 위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만. 뭐가 뭐? 건축물 건축. 자, 뭐가 뭐? 그래요. 그걸 제안해서 고시하면 돼요, 이렇게. 고시하면은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행위를 할 때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함부로 안 내주지만 허가 받아야 된다. 알겠죠? 자, 이때 이걸 제안할 때 보세요. 제안할 때는 몇 년간 제안할 수 있냐? 허가 받도록 제안할 수 있냐? 3년. 몇 년? 3년. 3년. 아차하면 이래 하나요? 1년 더 연장해도 된다, 제한기간. 알겠죠? 몇 년? 3년. 3년. 1회 몇 년? 2년. 1년, 1년, 1년. 몇 년? 1년. 그 내용이 91페이지 나오죠? 91페이지 디귿에 나오죠? 있어, 없어요? 요약지. 91페이지 요약지. 91페이지 동그라미 디귿. 있어, 없어요? 그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바로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해제 등이 나오죠? 찾았나요? 정비구역 해제 88페이지에 가보면 정비구역 지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다만 구청장 등은 자기들이 지정권자 아니었기에 지정권자가 되는 특별시장관한테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해달라고 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가. 여기 봐봐요. 첫째 여기 봐봐. 정비 예정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도 아까 두 가지 행위는 제한해 놓을 수 있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못한다라고 제한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비 예정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 시가 도래하면 위반에서 결정해서 이걸 지정해야 되는데 이걸 지정 예정이 됐는데 정비 예정에 대한 정비계획 지정 예정이 도래했는데 몇 년이 지나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저 예정을 해제해야 되냐? 3년. 몇 년? 3년. 3년. 그래서 3년 동안 일단 이런 거 못하게 막아놓은 거 일단.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육태광시 있었잖아 아까. 거기서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시한테 해제하라고 요청하던 그러면 요청하다가 특별시장 광시에 다시 검토할까요? 그래서 1년 세월 또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1년을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기간을. 그래서 원칙은 몇 년 동안 일단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다고 3년. 그리고 1회 1년 더 연장해서 저 두 가지 행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정비 예정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 도래했는데
그날부터 몇 년 이내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장소에 세자 되냐? 3년. 지정 예전 하면 예전에 있다 떠넘쳐서 예전에 세자니까 3년. 그때는 지정권자는 저 예전구역을 해제해야 되고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관할자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이 장소를 지정했어 이렇게. 그러면 정비 예정에 대하여 정비를 딱 정시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지정고시했던 이 사업장이 이거 하려고 지정했다. 재개발하려고 재건축하려고 지정해놨다. 그래 이 구역 지정되면 이 안에 토이동수자가 있다. 자 이때요 재개발 사업할 때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시행자 있잖아요.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토이동수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 있는 토이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냥 토이동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것은 토이동수가 직접 하는 경우 없고 조합만 사죠. 이렇게 하거든. 이때 야 만약 이 조합을 시행자로 등극시켜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다면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이동수자 너네들은 정비역 정시부터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자라면 먼저 정비역을 정시한 날부터 늦어도 두 개 똑같아. 2년에 조합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 군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해라고? 2년에. 근데 2년에 안 했어. 여기 봐봐. 2년에 승인 안 하면 아까 지정권자는 이 구역을 해제해야 돼.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관계자한테 해제하라고 요청해야 돼. 의무상. 알겠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갔다 합시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갔다. 승인 받아가면 추진에 만들어진 거예요. 추진에 만들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승인 받은 앞부터 다시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때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승인 떨어진 앞부터 몇 년 해야 되냐 이거? 2년 해라. 몇 년 이내? 2년. 2년에 설립인가를 신청해라. 하자면 바로 이 구역은 해제버리라. 해제 요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았다 합시다. 설립인가 받으면 오늘날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돼요. 그러면 조합은 시행자 돼. 이 시행자는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관할 시장군수 등한테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몇 년 해야 된다? 3년 해라. 안 하면 해제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승인 2년 설립인가 2년 사업계획 승인 인가 신청 3년 2년인 3년 그런데 여기 보셔봐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꼭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받았냐? 아니다. 이 사업할 때 추진의 위원장 뽑고 그러다 보면 막 돈풀이 날리신단 말이에요. 서류 해물라고. 해계부진 발생하면 사업이 무산되고 난리 납니다. 감옥 가고.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을 관여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여러 사업 틀면서 확보하고자 할 때 그러면 그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공공지원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시장수 등이 이렇게 관여하면은 굳이 복잡하게 추진을 안 만들 때 알겠죠? 추진을 안 만들 때 그때는 이 시장수의 도움 받아서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직접 추진을 만들지 않고 직접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립인가 신청으로 뭐 들어간다고? 설립인가 신청서 넣는 거예요. 뭘 넣는다고? 설립인가 신청.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기간은 몇 년 줄까요? 오 그래. 3년. 그래 3년이. 아까 승인받고 설립인가 들어갈 때는 2년 이렇게 4년 걸리죠? 근데 시장군수가 지원해서 하면 얘네들이 바로 직접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몇 년에 신청하라고? 3년. 이 기간 내 하자면 이걸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로 지정 것이 있어.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시기인데 이 안에 토지동수자가 21만에서 저 안 만들게 돼 있어. 시장 뭐냐 이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됐다 그러면 이 토지동수자는 재개발사업을 하게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 정비로 징후시한다부터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인가 신청 어? 아니야 몇 년? 그 마지막에 있어 그게 몇 년? 5년 그래 다시 한번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정비국 징후시했다 근데 시행자가 토지동수를 했다 그러면 토지동수자는 이런 거 전혀 걸칠 필요 없잖아요 추진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정비국 징후시한 날부터 몇 년에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시장사한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해야 된다고 5년 5년에 안 들어가면 저 구역 해제도 할 말 없다 그 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봐보세요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이 지연돼서 저 구역을 해제해버렸다 합시다 정비국을 해제했어요 정비국을 해제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승인까지 받아갔는데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아서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이 추내 승인은 자동 취소된 거 간주돼요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고 3면에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자동으로 설립인가는 취소된 거 간주된다 알겠죠? 뭐 한다고? 설립인가 취소된 거 간주되고 추내 승인 취소된 거 간주된다 그럼 이 조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 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의 상태로 다시 환원 간주된다는 거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뭐 지구 단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 필요 없어 이제 원점 돌아가는 거 알겠죠? 그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비구역은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정비구역 해제됐을 때는 추인의 승인 취소 본다, 조합승인가 취소 본다 그랬죠? 그래서 거주역은 해체되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사업이 쭉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어. 그래서 공사 끝났어. 정비 사업이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준공인을 받거든? 뭐 받는다고? 준공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내면은 이 정비를 못 끊을 필요 없잖아요. 사업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정비 사업이 끝나가지고 공사 완료 등이 있어서 이 장소는 자동차 해제를 간주하는데 이때 해제 효과는 그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오, 그래. 안 미치니까 조합은 해산된 거 본다. 그대로 살아있다.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야만이 청산부 내지 않았던 친구들 저한테 청산 받으다니거든. 알겠죠? 다시 한번. 준공인가 등에 따른 준공인가 등이 떨어졌다. 그 말은 사업 끝났단 말이에요. 속도 나왔어요.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게 되는데 그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게 됐을 때에는 그 해제는 해제 효과는 그 조합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냐 한다. 조합의 존속에 조합이 살아 숨쉰다 조합의 존속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오 그래 미치지 아니한다 좋았어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알겠죠 해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원 중에 청산 안 냈다면 그 친구들 5년 동안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 해제파들 잘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 정비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했다면 바로 이 장소는 엉망이죠. 엉망이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무산됐죠. 재개발, 재건축 무산됐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바로 정비기반설, 공동이행설을 좀 확충해서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하고자 이걸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무슨 구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로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고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기간 2년 뭐 2년 또 뭐 3년 5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면 이거 해제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 사정사정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토지용수자가 우리 좀만 기다리세요. 원래 법에는 2년 이내 승인청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시간 준다면 이걸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또 설립인가도 2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좀만 더 기회 주세요.
라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요 사. 그런데 좀만 시간 주십시오. 이 기간 못 마치겠습니다요. 그럴 때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토요동호 숫자 100명 있다면 100명이 30% 이상을 통해서 받아. 몇 퍼센트? 30% 이상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걸 좀 연장해달라고 한다 이 기간을. 그러면 몇 년 연장 받으시냐? 2년. 몇 년이요? 2년. 알겠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마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은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남은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안전진단을 보겠습니다. 알겠죠? 저기 87페이지 안전단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92페이지 시행방법 시행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